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시간이 아니라 경찰 간부 정보 보호론에 관련된 강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보 아니 암호화폐라고 생각하셔서 이거 들어오셨다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니까 이거 안 보셔도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경찰 간부 정보 보호론 시험 중에서 스위치하고 라우터에 대한 문제가 나와서 이걸 이제 우리 카페에 회원님이 저한테 이거에 대해서 좀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지금 좀 많이 피곤한데 오늘 아니면 이게 올릴 시간이 없어서 제가 피곤함을 불구하고 지금 올리겠습니다. 예. 경찰 간부 정보 보호론 예, 시작할게요. 스위치하고 라우터의 차이점. 자, 문제를 읽어보면 이거죠. 간부 후보생이 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후보생에 있는 집이죠. 집에서 어디에? 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는 거죠. 정보를 검색할 때 후보생의 요청 정보가 홈페이지 서버로 전달된다. 전달되죠? 이렇게 루트를 통해서 이때 각 스위치 구간, 이게 스위치거든요. 이게 스위치고 이게 스위치예요. 구간에서 해커가 볼수 있는 프레임의 네트워크 정보를 맞게 설명한 것은 단 후보생이 경찰청 홈페이지로 요청하는 정보만을 가정한다.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자, 이게 A가 정답이라고 하는데 왜 A가 정답인지 잘 모르겠다고 저한테 문의를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고 하시죠. 자, 이게 스위치 장비입니다. 스위치 장비. 그 다음에 이게 스위치 장비죠. 자, 이게 라우터 장비죠. 라우터. 그 다음에 이게 라우터 장비. 자, 그래서 A가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간부 후보생이라고 해야죠. 후보생이 자기 집에서 어디? 목적지, 지. 이게 경찰 홈페이지라고 하시죠. 여기로 들어갈 때 자, 스위치하고 라우터가 각각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메모장을 하나 꺼낼게요. 자, 메모장을 하나 꺼냈어요. 메모장을 꺼내는 것은 좀 적어가면서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IP 계층이 있고, 데이터 링크 계층이 있죠. 자, IP. 이렇게 해서 IP에 소스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이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더 있어요? 이더넷이죠. 그래서 얘도 소스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뭐 소스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보다는 소스 맥 어드레스죠. 소스 맥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제 이게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이거죠.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내부망이죠, 내부망. 내부망. 우리가 알고 있는 내부망. 내부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분이, 후보생이, 뭐,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아파트 101동? 102동? 그리고 이제 아파트에 또 이제 라우터가 있죠. 이걸 라우터를 통해서 어디로 빠져나가는 거죠? 웬? 근거리 영역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나가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근거리, 웬. 그 다음에 이게 랜.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넷이라고 하면, 인터넷은 뭐하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랜 구간하고 플러스 웬 구간을 다 합친 게 인터넷이죠. 예. 자, 그래서 랜 구간에서 동작할 때 작동되는 프로토콜이 뭐다? 이더넷이다. 그 다음에 웬 구간. 웬 구간에서 작동하는 게 뭐다? IP 어드레스다. 물론 여기서는 뭐 HD LC를 쓰고 있는데 어디서 만든 어디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라우터 장비 만드는 데 있잖아요. 그 장비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자, LAN에서 쓰는 그 프로토콜이 이더넷이고, WAN에서 쓰는 프로토콜이 HDLC예요. 예, 이렇게 쓰는데, 자, 스위치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 예, LAN에 위치하고 있는 거고, 라우터는 어떻게? WAN 구간에서 위치하고 있는 거고, 프로토콜은 HDLC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HDLC만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이더넷도 쓰고 있어요, 이더넷도. 이더넷이 아주 광범위하게 쓰임을 당하고 있는 거죠. 예. 내부망에서도 이더넷 쓰고 있고, 외부망에서도 이더넷 쓰고 있으니까요. 자, 가정을 해보죠. 자, A가 B한테 만약 어떤 데이터를 보낸다.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이랬을 때 어떤 식으로 전송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죠. 자, 내가 어디를 보내겠다. 소스 어드레스는 A에서. 물론 이게 102.101.98.55,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그냥 A라고, 제가 할게요. 혹시 이것 때문에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이렇게 간다고 치죠. 자, 일단 맥 어드레스도 그냥 간단하게, 뭐, A, M, A의 맥 어드레스, 이것도 이제 B로 가니까 B의 맥 어드레스로 가는 거죠. 어떻게 가는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이것도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빵빵빵빵 빵 AB 뭐 AB 뭐 빵빵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생략을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얘가 여기로 데이터를 보낼 때 어디를 보냐는 하면 스위치는 2계층 장비예요. 2계층. 2계층은 어디만 쳐다봐요? 이더넷만 쳐다보는 거죠. 이더넷만. 자, 이것도 이제 2계층 장비예요. 2계층 스위치가 얘는 어디를 쳐다봐요? 얘는 이더넷 맥 어드레스만 쳐다보죠. 그에 반해서 라우터는 어디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더넷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IP 주소를 보죠. HDLC 어디요? 소스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를 보는 거죠. 자, 이게 기본적인 지식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하죠. 자, A가 B에 간다. 그럼 A가 이더넷 소스 맥 데스티네이션 맥이죠. 헷갈린다. 이러면 그냥 이걸 A라고 하죠. 너무 헷갈리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자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렇게 스위치로 보내죠. 그럼 스위치에는 A의 맥 주소, B의 맥 주소가 자 메모리에 다 저장돼 있어요. 자, 봤는데 얘가 보내는 게 누구다? A가 B한테 보낸다. 맞죠? 얘한테 보낸다. 보니까 B가 이쪽으로 보내면 돼. 이쪽으로 보내는 거죠. 깔끔하게 끝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다? 내가 A가 누구한테 보낼 때 이게 G거든요. 이게 좀 너무 커서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G예요. G. 예, 얘한테 보낸다. 이때는 어떻게 보낼 것이냐? 그래서 소스 어드레스는 어디다? A의 어드레스. 자, 데스티네이션은 어디냐? G. G라고 하죠. G가 왜안 보이는 거지? 너무 커서 그런가? 갑자기 잘려가지고 안 보이잖아요? 이게 왜 그러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자, 다시 한번 띄울게요. 예. 자, 이제 제대로 보이네요. 예, 이제 제대로 보여. 설명을 해보면, 자, 소스 어드레스는 A예요. 데스티네이션은 G예요. G. 그래서 G로 바꿀게요. 이것도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예. 자,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A가 누구한테 보내요? A도 어디로 간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더넷에 소스 맥 어드레스하고,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를 알아야 되는데, 소스 맥 어드레스는 A가 보내니까 A의 맥 어드레스가 되는 거죠. A의, 당연히. 근데,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는 누구냐면, 이 G예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G의 맥 어드레스를 알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예, 그래서 얘는 이더넷에서 다음 타겟은 누구를 지정하냐면 자기 자신의 라우터를 지정해요. 그래서 이건 C가 들어간 거죠. C의 맥 주소, C의 맥 주소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보내요. 보내니까 데스티네이션이 C의 맥, 얘가 A의 맥도 가지고 있고
B의 맥도 가지고 있고 C의 맥도 가지고 있는데 딱 보니까 C의 맥이 어디다? 이쪽 포트로 연결됐다가 이쪽으로 쏘는 거예요. 이쪽으로 쏴. 이런 거죠. 그러면 AC가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설명드렸지만 라우터는 이더넷을 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얘가 처음에 C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라우터에 도착하면 라우터는 뭘 본다? IP만 보는 거예요. IP만. 그래서 IP를 보니까 얘가 무조건 이제 쌓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연결하는 거 찾아가려면, G를 찾아가려면. 그래서 D가 EF로 이제 보내주는 거죠. 예? 이건 변하지 않아요? 자, 얘가 도착했어요. 얘가 도착했는데 얘는 다음에 내부망으로 쌓아야 되잖아요. 내부망으로. 내부망. 내부망에서 운영되는 프로토콜은 뭐다? 이더넷. 그래서 이더넷이 다시 부활하는 거죠. 자, 그때 그러면 이더넷에 소스 맥 어드레스는 뭐고,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는 뭐냐 이거죠. 이 경우에는 소스 맥 어드레스는 이 라우트의 F. 자, 이 라우트가 왜두 개냐면 드론 포트가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랜선이 두 개가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뭐야? IP 어드레스가 있고 여기도 IP 어드레스가 있고 그다음에 맵 주소가 따로 있는 거예요. 예? 랜 카드가 있기 때문에 카드가 두 개라고요. 그래서 이게 두 개로 분리됐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는 F의 맥 어드레스 여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소스는 F의 맥 어드레스가 들어가고 데스티네이션은 어디예요? 우리가 가고 싶었던 곳은 G잖아요, G. 예. 그래서 G의 맥 어드레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쏘는 거죠. 자, 내부망에서는 이걸 보지 않아요. 예. 먼저 그래서 F가 쏴요. 스위치에 쏘니까 얘의 맥 어드레스가 있고 얘의 맥 어드레스가 있는데 내가 찾는 맥 어드레스는 G의 맥 어드레스예요. 그래서 G로 보내주는 거죠. 자, G에 도착했어. 예. 네. G에 도착하니까 G가 하는 행동이 뭐예요? G는 이걸 보지 않아요. G는 이제 IP 어드레스가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G인지를 확인해요. G 자기가 맞잖아?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죠. 여기서 아까 제가 설명 못 들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먼저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얘도 이제 IP를 쳐다봐요. 그래서 C가 봐요. 나한테 온 건가 보는 거죠. 근데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G니까 자기한테 온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내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자, 이걸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고 이제 이걸 한번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예. 자,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예요? 여기서 맥주로 수수라고 인터넷 아이디 대신 소스는 어디예요? 소스는 I1이죠. 예. 소스는 꼭 이렇게 어렵게 풀 필요 없는데 그래도 기본 개념을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다? I6. 어디? 여기. 경찰청 홈페이지에 가고 싶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맥 어드레스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 맥 어드레스는 아까도 말했지만 라우터를 지정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이맥 어드레스가 여기를 지정해야 되는데 얘가 맥 어드레스가 뭔지 몰라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자기한테 제일 가까운 자기 라우터 쪽에 이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소스 맥 어드레스는 M1이 되는 거고,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 맥 M2가 되는 거죠. M2가. 여기 M1, M2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스위치를 통해서 가는 거죠. 가서 스위치가 보니까 M2가 어디에 있냐면 보니까 여기에 연결돼 있어서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라우터에 도착했어요. 라우터. 그럼 라우터에 도착하면 라우터는 이걸 보지 않죠? 보지 않는데 이제 얘도 여기가 내부망이잖아요. 여기 내부망. 여기도 내부망이고 여기도 내부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자기 또 내부망 A 라우터 내부망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럼 내부망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예.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들어왔으니까 소스 맥 어드레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M3가 되는 거죠. M3가 되고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는 뭐가 되는 거야? M4가 되는 거야. 예.
엠프가 바뀌는 거죠. 그럼 얘기도 이제 이쪽에 와서 이제 이쪽으로 보내는 거죠.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라우터니까 이 라우터가 하는 역할은 또 이거죠. 여기 도착하면 뭐예요? 이걸 보지 않고 지금 I2냐,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I2냐, 보니까 I2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한테 온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쪽을 통해서 다시 보내는 거죠. 근데 이쪽을 보내는데 여기는 자기 내부망이야. 내부망이니까 이더넷, 이 부분이 내부망에서 뭘 본다? 이더넷에서 보니까 이게 살아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쪽으로 왔어. C 라우터도 마찬가지예요. 온걸딱 확인해 보니까 이걸 보지 않아요. 확인해서 IP를 보니까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I6야. 근데 자기는 뭐예요? I4거든. 아니야, 나한테 보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보내는 거죠, 이쪽으로. 근데 이쪽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자기 내부망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더넷이 살아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간다? 자, 소스 어드레스는, 맥 어드레스는 M5가 되는 거죠. M5가 되고,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는 M6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 스위치가 보니까 내가 보낼 곳이 M6야. 그러니까 자기는 M6에 맥 어드레스가 있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보내주는 거죠. 자, 도착했어. 그럼 얘가 하는 일은 뭐다? 자, 이걸 안 봐요. 이걸 안 보고, 자, 이제 IP를 봐요. 자기가 IP I6잖아요. I6. 확인해보니까 자기한테 온게 맞아. 그러면 이제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찾아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답을 한번 찾아보시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인터넷은 뭐예요? 소스 어드레스는, 소스 어드레스는 어디예요? I1이고,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는 뭐예요? SA는 I6예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이건 변하지 않는다고요. 자, 그러면 I1, I6, I1, I6, I1, I6. 얘는 아니잖아요. 이건 틀린 거예요. 자, I1, I6, I1, I6, I1, I6. 이게 맞죠?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야. 자, 그러면 M1, M2. 말했지만 뭐냐면, 스위치는, 여기, 처음에 그맥 주소를 할 때, 이더넷 맥 주소 할 때, 소스 맥 주소는 뭐예요? M1이 되는 거죠. M1. M1이 되는 거고, 데스티네이션은 얘를 보고 쌓아요. M2잖아요, M2. 예, M2, M1, M2. 자, 그 다음에 얘 입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했죠? M3. 이게 소스 맥이고, 받는 것은 M4예요. 예, 그렇게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M3, M4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또 뭐예요? 또 바뀐다고 했죠? 자, 소스는 M5.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은 M6. M6. 그래서 1번이 정답인 거예요. 아셨죠? 혹시 제 설명이 부족했다면 다시 질문 올려주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